다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오직의 영적 기반 위에서. 치와 유 써밋의 응답을 체험케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진 영혼들 그들의 빈곳 현장을 돕고 살며 본당한 당과 이삼칠나라 복음하에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라합의 언약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라합을 뭐 이렇게 명확히 정의한다면 나은 선택의 기로에서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현장을 선도해가는 포스트 무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하나되게 만들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win 그러한 영적 동기 부여자의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어느 철학자라가 인생은 비와 디 사이에 c 다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늘 선택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발걸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백히 좋은 것, 또 나쁜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서 선택을 한다면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경우에 참으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반전의 기쁨도 있고 잘 잘된 이런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둠과 불행이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금 시대는 변화 무쌍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혼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기준점,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브리 11장 31절 이 본문에서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탐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의 상황과 또그 결과가 나타난지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나쁜 그런 선택의 결과입니다. 가데스바니아 열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을 이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의 어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굳이 거기에 자기 동기와 의를 가지고 그런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론적인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가서 정탐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요런 머리로 계속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8년이라는, 더 38년을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끝내는 1세대는 죽고, 2세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팅의 그러한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나쁜 선택의 결과지만, 실은 더 좋은 응답을 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택의 결과죠. 오늘 본문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 굳이 보내야 되느냐 불신앙의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론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여리고 성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라압과그 가족을 향한 그런 시간표입니다. 또 그래서 이 결과물로 가난 중심부를 향해서. 돌격해, 돌진해가는 그런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러한 라합처럼 선택의 기류에서 언약신앙으로 좋은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챔피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건 믿음의 선택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적과불이 흐르는 땅, 그 가난을 정복하는 데는 중요한 세 가지가 그런 요소가 있었다. 아, 우리가 금요일여 요수화를 계속, 어, 강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1장, 2장, 2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아, 신중한, 그 사전 준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담대함과 원리스 의식을 가지고 영적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함의 의식화 작업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리더자 여호수아의 어떤 덕목이 어요사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 속에 보면 Good finder, oneness maker, spiritual motivator. 즉, 아, 영적인 그런 올바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oneness maker로 하나 되게 만드는 영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로 구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아, 동기부여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줄수 있도록 아,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덕목을 가졌던 게 요소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요소화에 신중한 그런 사전 준비를 둘수 있다면 두 번째는 정탕꾼입니다이정탕꾼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 걸고 여리고에 잔입, 잠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여리고에 보면 들어가면 분명히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생명 걸고 현장 가운데 이러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라합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분명히 잡혔을 것이고, 또한 살아 돌아오더라도 우리 가데스바냐의 그열 명의 정탐꾼 고백처럼 허여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도 할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의 이 정탐꾼은 참으로 라합과의 귀한 만남이 있었고, 또한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각으로 바라본 여리고이 여리고의 그런 생명 걸고 잔위에서 끝내는 마지막 인수를 완벽하게 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여우아, 로 말미암은 구원을 대망하는 그러한 기색 라합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하고 또 순종하는 정탐군도 있었고 또 이렇게 현장에 믿음 가진 기생 라합처럼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만나고 하나로 어우러졌기에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정복되고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응답 역사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라합이 이 생명권,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는 그 기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준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러 고 사람들 비록 듣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간담이 녹았으나 여호와 그 이름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믿게 되면 빛을 바라게 되어 있고 생명건 헌신의 선택을 우리는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나비 믿었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신지라." 이 언약이 모세로 이어지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로 5절 그 핵심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지금 이 언약을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사에서 2장 9절입니다 요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브니 이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라고 칭찬함을 받았다. 야거부서 2장 25절 26절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끝내는 이렇게 이방여인 라합에 이르기까지 또한 라합은 듣고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칭찬함을 받는 그래서 사실적으로 듣고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생명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챔피언이 된이 라합의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언의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요수아서 2장 12절 13절의 핵심은 선대하라 증표를 내라 건져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담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단판을왜 하게 되었습니까? 생명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단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서 6장 17절은 모두 살려주라. 실질적으로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보장받는 그런 약속의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일 것입니다. 18절은 붉은 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증표일 겁니다. 나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와 관계된 현장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살리고 이 삼천 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나압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인류 구속사 중심에 당당히 서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라합의 어떻게 보면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예원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이 당당히 세계보음마에 응답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 또한 이삼천나라보음마의 중요한 현장 요소 요소에서 당당에서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 그러한 영적 강한 군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언약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비 복음을 듣고 소문을 들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회였지만 단한 번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베 언약신앙은 영원의 기회가 되었고 지금 이 시대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에게 영적인 지표가 되어집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5제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바로 강단의 그 계기판에 대해서 말씀 주는 거죠. 어, 이번 그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 나합이 나의그 언약시랑 나합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선택이 훗날 신앙인들에게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기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추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복음의 기준점 가지고 결과적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선택이라는 확신 인생 아,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당 한다가 이삼철나라 복음아 또한 우리 단임 목사님 아, 늘그 치유와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밤는 모든 현장 가운데 아, 제자들이 세워지는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차대 성교다 렘너트들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전문 교회, 전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1년 청지기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팔라완 예언교회농인교회그 미션 센터가 세계 보금마의 중심 센터로 그 지속할 전도자, 송교사들이 세워줄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센터 교회가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계기판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선택의 교례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든든한 사모직의 영적 기반 위에서 우리가 당당히 서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홍교회 중심 세계복음의 중심 센터에 헌신하며 직분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청지기 직분자들이 참으로 올바른 선택 가운데 영, 단, 든든한 영적 기반 위에서 참으로 귀한 인도받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당 한당과 이 삼천 나라. 우리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본당 한 당이 중심이 되게 하심이여, 세계 현장의 이삼칠 나라에 내가 보내고 가고 하는 그런 귀한 선교사가 되게 하심이여. 또한 차세대 선교사들 렘드트를 놓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질병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참으로 멈충 기간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으로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멈춘 기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응답을 보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 그 인생 여정,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